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먹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오늘은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삶에 대해 함께 나누겠습니다. 2월 22일 목요일 말씀의 실제입니다. 진리를 살아내고 진리 안에 사십시오.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으며 그분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는 우리가 진리로 창조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가 당신의 영에 영원한 영향력을 미치는 이유입니다. 진리는 당신의 삶에 성공, 승리, 번영, 건강이라는 영원한 효과를 가져옵니다. 진리가 당신의 생명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위 사실, 기만, 속임수, 거짓, 그리고 거짓말은 인간의 영을 파괴합니다. 오늘의 본문 구절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 자유하도록 창조되었고 또한 자유롭게 그분을 섬기도록 창조되었으므로 그는 속박될 수 없습니다. 진리가 그의 진짜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거듭나기 전 당신은 죄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진리를 행할 능력도 없고 진리 가운데 살 능력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성경은 말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로마서 6장 14절 당신에게는 거짓말하는 습관을 없앨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 울부짖거나 하나님께 간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거짓말을 버리겠다고 결단하십시오. 성경은 말합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려고 하는 사람은 혀를 다스려 악한 말을 하지 못하게 하며 입술을 닫아서 거짓말을 하지 못하게 하여라. 베드로전서 3장 10절 새번역 성경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에는 주께서 미워하시는 여섯 가지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거짓말을 하는 거짓 증인입니다. 진리는 당신의 영 안에 있으며 당신이 진리 안에서 행할 때마다 당신은 승리하며 당신의 영은 빛이 납니다. 당신이 어떤 상황에 부딪혀 있든 상관없이 진리가 당신을 압도할 것입니다. 진리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잠언 12장 19절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진리를 살아내고 진리 안에 사십시오.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으며 그분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는 우리가 진리로 창조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가 당신의 영에 영원한 영향력을 미치는 이유입니다. 진리는 당신의 삶에 성공, 승리, 번영, 건강이라는 영원한 효과를 가져옵니다. 진리가 당신의 생명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위 사실, 기만, 속임수, 거짓, 그리고 거짓말은 인간의 영을 파괴합니다. 오늘의 본문 구절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 자유하도록 창조되었고 또한 자유롭게 그분을 섬기도록 창조되었으므로 그는 속박될 수 없습니다. 진리가 그의 진짜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거듭나기 전 당신은 죄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진리를 행할 능력도 없고 진리 가운데 살 능력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성경은 말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로마서 6장 14절 당신에게는 거짓말하는 습관을 없앨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 울부짖거나 하나님께 간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거짓말을 버리겠다고 결단하십시오. 성경은 말합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려고 하는 사람은 혀를 다스려 악한 말을 하지 못하게 하며 입술을 닫아서 거짓말을 하지 못하게 하여라. 베드로전서 3장 10절 새번역 성경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에는
주께서 미워하시는 여섯 가지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거짓말을 하는 거짓 증인입니다. 진리는 당신의 영 안에 있으며 당신이 진리 안에서 행할 때마다 당신은 승리하며 당신의 영은 빛이 납니다. 당신이 어떤 상황에 부딪혀 있던 상관없이 진리가 당신을 압도할 것입니다. 진리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잠언 12장 19절.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아멘. 오직 복음만이 우리의 과거의 상태를 밝히 드러내주며 또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지금의 우리의 상태를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세상의 심리학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를 끊임없이 연결시키며 우리가 지혜롭게 열심히 살다 보면 이전보다는 개선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계속해서 독려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이며 새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밝히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전에 나의 삶이 어떠했든 상관없이 성경은 한마디로 단언해주고 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우리가 이전에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죽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있어서 죽어 있었으며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에 대해서 죽어 있었던 자들입니다. 전혀 반응할 수 없었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며 의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살아내며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우리는 어둠에 속하지 않았으며 거짓에 속하지 않았고 미움과 악함에 속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인식하며 담대히 말하십시오. 이전의 삶의 방식이 나의 발목을 잡는 것처럼 보여질 때 담대히 걸어나오십시오. 이것은 나의 삶이 아니다.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만을 말하며 진리를 즐거워하며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며 걸어가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말씀의 사람이다. 나는 진리를 알아가고 있으며 자유를 누리는 자다.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며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항상 승리와 번영과 위로 가고 앞으로 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며 이렇게 담대히 말하며 이렇게 여러분의 삶을 다스려 가십시오. 우리를 진리 안에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생각, 습관, 성품을 인도하시며 궁극적으로 나의 삶을 세워갑니다. 나는 모든 종류의 죄를 다스립니다. 나는 진리 안에 거합니다. 진리가 나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모든 상황에서 언제나 승리하며 항상 영 안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생각, 습관, 성품을 인도하시며 궁극적으로 나의 삶을 세워갑니다. 나는 모든 종류의 죄를 다스립니다. 나는 진리 안에 거합니다. 진리가 나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모든 상황에서 언제나 승리하며 항상 영 안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아멘. 하루를 시작하는 고백기도.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님 이름 안에서 내가 내어드리기만 하면 주님께서 내 상황들에 역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 주님께서 주님이 예비하신 최고의 경로를 따라 나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는 오늘 주님께서 내게 만나도록 계획하신 사람들만 만날 것이며 내가 듣도록 계획하신 것만 들을 것이며 내가 말하도록 계획하신 것만 말할 것입니다. 나는 오늘 성령님의 기름 부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능합니다. 나는 오늘 예수 이름 안에서 빛 가운데 걷습니다.
오늘 제 삶에서 만나는 사람 중에 우연히 만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다스리는 영이 오늘 내 안에 역사합니다. 나는 두려움을 거절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나는 오늘 실패를 거절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승리자이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나는 정복자보다 더한 자입니다. 내 안에 주님의 임재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안에 탁월한 영이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어리석은 행동이나 어리석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내 영을 지키며 성령님과의 교제가 나에게 지혜로운 모략을 주십니다. 나는 오늘 성령님을 통해 사람들을 대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과 상황과 사람들을 봅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좋은 것들이 오늘 내 삶에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그것들을 주 예수의 이름 안에서 받습니다. 또한 나는 오늘도 주는 자입니다. 나는 예수 이름 안에서 복을 주는 자입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복의 근원입니다. 나는 오늘 나의 몸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내 몸의 모든 조직과 모든 뼈들을 성령님께 내어드립니다. 나는 오늘 주님의 살아있는 성전입니다. 주님, 나를 통해 말씀하시고 나를 통해 움직이시며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신성한 건강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나는 내 몸에 질병이나 약함이나 고통이 있는 것을 거부합니다. 내 몸의 모든 세포조직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졌습니다. 나는 예수 이름으로 신성한 건강을 누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 명철의 영과 지식의 영이 내 안에 역사하는 것으로 인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나는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것을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때 나는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은 내 안에서 역사할 것이며 내 입은 그것들을 계속 말할 것입니다. 나는 오늘도 내가 받은 계시들과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 담대하게 말할 것입니다. 열방이 나를 기다리고 있으며 나는 지금 그곳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나는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나는 세상에 전할 메시지를 가지고 있고 그들은 그것을 들을 것입니다. 세상이여 기대하라. 내가 가고 있다. 주님 귀한 자녀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기름 부음이 그들 위에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으로만 살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만 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어떤 악한 세력도 그들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혜가 내 아내의 입에 있고 그의 심령에 있습니다. 내 아내는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기능합니다. 나는 나의 직원 하나하나를 위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으로만 하나님의 생각으로만 살 것입니다. 그들이 움직이는 모든 길에 아무도 해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에 있고 또 그들의 입에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는 오늘도 성령님과 함께 힘차게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일에 승리합니다. 나는 오늘도 전진하며 승리합니다. 영광의 왕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주님께서 제게 보내주신 사랑하는 우리 셀 식구들을 위해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들은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할 것입니다. 그들 안에 있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며 성령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계시하실 때 그들은 민감하게 반응하며 영광에서 영광으로 능력에서 능력으로 전진합니다. 그들은 오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최고의 복의 길로 행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을 만나 최고의 호의를 받을 뿐만 아니라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영혼 구원의 길이 열립니다. 그들은 성장하고 승진하며 전진합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함께하므로 그들은 승리의 복으로 오늘 하루를 마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